안녕하십니까. 최 작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KG 모빌리티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죠. 그리고 KG 모빌리티, 즉 쌍용 자동차가 지금까지 성장에 굉장히 큰 밑거름을 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토레스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나머지 차들이 각광을 못 받고 있는 느낌을 받을 뿐이지 사실 판매율이 매우 높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KG 모빌리티, 쌍용차의 대표 아이콘은 사실 코란도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요, 블랙 에디션이 등장을 했어요. 코란도인데 블랙 에디션, 타업체에서는 블랙팩이라는 명칭도 사용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레디에이터 그릴과 블랙 인테이크 홀 그릴, 그리고 심지어는 루플렉까지도 블랙 컨셉을 안고 판매를 합니다. 리어 스포일러 비롯해서 모든 범위가 당연히 법 규율상 테일게이트만 표준화된 색상을 사용을 합니다. 노란색, 화이트, 레드로 말이죠. 나머지 등화류 젠 모든 범위는 거의 크롬 앤드 블랙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 한 가지요. 이렇게 전면에 레드 토잉 커버, 견인 고리를 연결하는 커버가 있거든요. 그 커버만 레드로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19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 휠까지도 블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소식 정보 하나 추가적으로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코란도 EVX가 되겠습니다. 이모션이라고 합니다. 코란도 EVX는 원래 있습니다. 근데 택시로 특화돼서 지금 사전 계약, 사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S모티브 시청자 아니면 처음 저희 방송을 오셔서 정말 국내에서 최저가로 저렴하고 성능 좋고 오래 주행하고 회생제동 잘 되고 손님 많이 타서 돈 많이 벌어줄 차량을 찾는다면요, SUV 택시 말이죠, 코란도 EV는 절대 빼놓지 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 아주 폭발적입니다. 본 영상 보시고 예약하고 싶으면 천안 동남대리점에서 예약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량의 정보를 한번 보시면요, 디자인은 모던한 듯하면서도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고 안고 있던 전기차 플랫폼에서 대폭 바뀌었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하시겠죠. 야, 이거 내연기관이 있으니까 배터리는 분명히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 사용을 했을 거야. 하부에 깔지 못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고요. 배터리 위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전한 배터리. 이 친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가 적용이 됐고 하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중량감과 모든 면모를 내연기관에서 개조해서 무게중심의 불균형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전기차로서 거듭난 차량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실물을 보았고 제가 주행기 시승기를 올리지 못했을 뿐이고 여러가지 세팅적인 구성에서 이만한 가성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가격과 전기차는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최대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을 조금 줄인 건 있습니다. 롱레인지가 아니니까. 그래도 최대 주행거리가 403km나 됩니다. 회생제동까지 쓴다면 450에서 잘하면 500km까지도 가능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택시로 우선적으로 출시를 했고 지금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자, 금융 조건 한번 보시면요, 무슨 제가 자동차 세일즈맨 같아요. 아니고요. 자, 일단 배터리 쪽은요, 고전화 배터리 10년에 100만 킬로 무상 보증입니다. 구동 모터는요, 10년에 30만까지 무상 보증입니다. 돈 들이지가 않아요. 이 보증 기간 내에서는 특별히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돈 안 받고 고쳐준다는 얘기죠. 교환 및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 조건 혜택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매장 가셔도 일시불로 만약에 차량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타이어 무상 교환을 1회 하는 혜택을 줍니다. 택시는 특히 타이어가 많이 달아요. 주행이 많으니까. 이 할부 조건에서 60개월 무이자를 제한을 합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의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본 정보를 말씀드리면요, 60개월 선수금이 50% 한해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최저가 얼마야?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EV 전기택시는 완전한 전기차고 가격을 보시다시피 이 친구는 법인하고 개인의 분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고 간이가 세자라면 저희 아버님도 택시기사 출신이 입니다. 그래서 삼성차, 현대차 등등을 경험을 하셨죠. 간이가사제 맞거든요. 3,930만원부터 3,980만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범위가 택시 메다가 깔끔하게 들어가냐 하실 텐데 거기도 아예 비워놓고 출고를 해줍니다. 아예 택시용으로 나오는 거니까. 법인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요, 4,323만원부터 4,378만원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 품목을 한번 보시면요, 좀 확대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딥컨트롤 패키지, 드라이빙 컴포트 패키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 편의 장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휴대용 충전 케이블, 그리고 실내에서 쓸 수 있는 V2L 커넥터가 있습니다. 밖에서 쉴 때 커넥터만 연결하고선 집 전기 같은 거 코드 꽂아서 막 쓰시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PVC 플로어 매트가 있고 히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 품목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택시도 풀옵션이 될 수가 있고 기본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좀 인상 깊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서 매우 조용합니다. 전기차 가뜩이나 조용한데 더 조용하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범위가 제가 이겁니다. 바로 여기 미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매우 용이하게 해서 연결 배선 라인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별도의 히팅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겨울에 데워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오염 이거 상당히 예민하시거든요. PVC 플로어 매트 적용돼갖고 비 오고 우산 막 물 떨어져도 괜찮은 그런 매트를 옵션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AS 범위에서 택시기사분들께서는 뭐 회사든 개인이든 어쨌든 빨리 고쳐야 돼요. 차를 회전시켜야 돈이 되는 거니까 말이죠. 탑승객을 빨리 태워주잖아요. 그래서 전기택시 우선 점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주행 관련 부품 긴급조달 운영 시스템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56개 공식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내 내장재 컬러를 이렇게 5가지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부터 이거는 렉스턴에서 볼 법한 전자식 변속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은 전동식 그리고 통풍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쓸 수 있는 V12L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만 꽂으시면요, 이거 트렁크에 들어가 있거든요. 언제든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추출이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게 세단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광활한 실내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파워풀하고 힘도 세고 여러 범위에서 손색 없는 차량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렇게 EV 택시가 되겠습니다. 이모션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내연기관으로 와서 이 코란도의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방금 보셨던 택시도 마찬가지고 이 인포콘 어플을 사용을 해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을 해줍니다. 과거의 쌍용 자동차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옵션, 페이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차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아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차를 컨트롤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앞차 출발 알림, 안전거리 경고, 안전 하차 경고, 후측방 적금 충돌 보조 시스템, 후측방 적금 경고 시스템, 긴급 제동, 전방 추돌 경고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중앙 차선 유지 보조 기능까지 말이죠. 그리고 스마트 하이빔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밤에 운전하기 편합니다. 알아서 상향등을 켜주는 거예요. 보행자 인식, 급제동 등등,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등등, 그리고 차량 전복 방지, 언덕 밀림 방지 장치. 제가 봤을 때는 2만원 옵션에 이 가격의 차량이 드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가격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엔진은 1.5 터보 가솔린 엔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70마력의 28.6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차체가 가벼운데 엔진 힘은 좋아요. 차가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사륜 선택도 가능하고 i10 미션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인데 이 글씨를 왜 이렇게 숨겨놓으셨나 모르겠습니다. AWD입니다. 사륜이 아닙니다. 항상 능률적으로 바꿔주는 사륜 구동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안전 편의 장비에서는 7개의 에어백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동급 최초로 2열의 프리텐셔너 그리고 로드 리미터를 적용을 해갖고 충돌할 때 벨트를 잡아주거나 뭐 느슨하게 해주고 이런 것을 2차 상해를 막아주는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고장력 강판 사용이 됐고요. 계기판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보시면 와 요즘 뭐 KG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 뭐 현대 못지 않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현대보다 더 좋은 장점도 많이 있어요. 요즘 중고값도 잘 방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의 인식과 사고방식으로 바라보시는 차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인피니티 무드램프 차의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밤에 화사하고 이쁘죠. 그리고 열쇠를 갖고 있으면 한 3초 동안 트렁크 쪽에 있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막 그런 것들이 설정이 가능하세요. 스마트키예요. 이 폴딩할 때 범위를 또 볼 수가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폴딩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범위도 있으니까 이거는 전시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에 추가적인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블로우 매니저라고 요즘 에어컨 끄면은 바로 우리가 꺼지잖아요. 그거를 송풍만 돌아가게 해서 에어컨 관을 싹 말려줍니다. 에어컨 필터로 냄새가 유발되는 것보다는 이 에어컨 송풍 라인에 곰팡이 때문에 냄새가 심해지는 거 맞거든요. 그거를 완전 해결해주는 그런 장치가 장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 장착되어 있는 트렁크 등 같은 경우도 LED고요.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페달, 브레이크랑 엑셀레이터가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래서 녹슬지도 않고 원래 녹도 잘 안 쓸지만 멋있어요. 스타일 좋습니다. 미끄러지도 않고 블랙박스는 아이나비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스커프도 멋지게 장착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크기는요. 일단 차량의 길이만 해도 4,450 정도 되는데 차가 좀 크게 웅장하게 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다음 시간에 제공될 르노코리아 차량들 보시면요. QM6 크기랑 비교를 하시는데 비슷한 크기 맞습니다. 많이 큰 차량 맞죠.
이 차량의 가격은요, 아까 택시는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좀 비쌌죠. C5 등급이 있습니다. 2,445만원이고요. 그 위에 C7 등급이 있습니다. 2,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옵션과 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옵션으로는 딥 컨트롤 패키지 63만원 추가하시면 안전패 장비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인치 뭐 내비게이션 패키지도 있고요. 색깔별로 그리고 휠의 컨셉별로 다양한 옵션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가 가격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코란도 EV 택시 전용 모델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요즘 지갑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힘듭니다. 이런 시기에는 가성비 좋은 차량들을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해줘야 돼요. 돈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써주시면은 경제가 또 활성화돼서 나라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맞으니까 우리 부자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 돈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은 경영학 박사입니다. 한국 경제,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소득층들이 있어요. 많은 소비 활동과 수입과 지출이 원활하게 되는 범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즘은 부자분들께서 돈을 안 쓰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제발 아무쪼록 많은 경제 활동을 해주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분들도 다양하고 똑똑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제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란도 특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